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연수구와 서구, 남동구 등 인천의 8개 지역. 이들 지역이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렸습니다.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턱이 낮아집니다.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.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선 9억 원 이하는 50%,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%로 제한했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LTV가 70%까지 늘어납니다. 또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50%에서 60%로 확대됩니다.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됩니다. 우선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.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두 채 사면 8%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세율만 적용됩니다.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. 청약 조건도 달라지는데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,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.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도 사라지며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.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.